제가 회계 영재거든요. 타고나기를 굉장히 숫자에 강합니다. 중학교 때는 4일 공부하면 전교 1등하고 고등학교 때는 5일 공부하면 전교 1등하고 서울대는 두 달 반 공부해서 들어왔어요. 서울대 이제 두 달 반 공부. 에이. 야, 잠깐. 야, 이거 진짜 말이야. 이거 진짜. 아니, 평생 공부해도 들어갈까 말까 한 데가 저긴데 어떻게 2월 반 만에. 현무 씨, 네. 사람마다 타고난 저마다의 재주가 따로 있고 저희 때는 성문 기본, 성문 핵심, 성문 종합이라고 과외 없이 그냥 독학에 해서 두 달 반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. 미안해요. 저 때는요,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. 강력. 어렵지 않다. 아, 그, 요즘처럼 어렵지 않아. 다른 스펙이 필요 없거든요. 근데 지금 저 굉장히 충격적인 게 규리 씨가 진짜 리틀 에스더가 맞는 게 평행 이론이에요. 어, 뭐요? 아, 정말요? 규리 씨도 미국 유학생 시절에 전교 1등을 했어요. 네. 아, 그래요? 그리고 서울예대 수석으로 조기 입학을 했어요. 말씀 듣는데 조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. 우리 다 이해를 못 했는데. 그 규리 씨 한번 얘기해 봐요. 아, 그냥 뭐 저도 한 뭐 대학교 입학을 세 달도 안 되게 준비하고 조기 입학을 한 건데 어머나.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아예 18회 보고 정규 과정을 다 안 거치고도 들어갔어요.